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2 광양동백문화행사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동백숲을 관람하시고 문화를 담아 영상을 공모했습니다. 아들이 광양동백숲을 구경하고 와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동백꽃이 활짝 핀 동백숲을 잘 그렸습니다. 광양동백숲 문화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합니다. 옹룡사지 동백숲 일원에서 열립니다. 옹룡명 청년회에서 주관합니다. 행사장 배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소원 성취의 고장인 옹룡면에서 열립니다. 옹룡이란 도선 선각 국사님의 자에서 의뢰된 것입니다. 용이 여의주로 물고 갈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소풍의 추억이라는 추억의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사진작가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이루는 소망의 숲도 샘도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물을 마시고 대통령이 됐다는 설화가 유명합니다. 아들과 옹룡사지를 가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서 갔습니다. 옹룡사지 동백님을 가는 길목을 보고 계십니다.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팜플렛이 크게 보입니다. 아빠는 옹룡사지 털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광양 옹룡사 동백나무 숲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천년의 숲이지요. 아들이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많은 소원들을 빌었습니다.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옹룡사지를 보고 계십니다. 딸도 열심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가 돋보이는 추억의 사진전을 보고 계십니다. 1989년의 옹룡 들판 등력도 보고 계십니다. 추억의 소풍에 대한 사진을 많이 보았습니다. 연못을 보고 계십니다. 동백꽃을 찍으면서 많은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